안녕하세요. 네. 손선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오늘 뭐 하시는 건가요? 오늘 낙지 볶음 할 거예요. 네. 낙지가 가요. 낙지 막 살아 움직입니다. 오, 이거 보세요. 자, 빨리 요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낙지 손질해 보겠습니다. 와, 살아있네요. 살아있습니다. 물에 좀 담가요. 산낙지 엄청 크네요. 낙지 볶음 하는 거는 좀 커야 돼. 좀 큰 걸로? 네. 이 신낙지 그거는 볶음해놓으면 먹을 게 없어. 와. 아이고, 살아갖고 이게 안 까질래. 내장을 다 내야 되니까. 내장을 다 빼내야 되죠? 네. 넣는다, 저기는. 큰일 났다. 터지면 안 돼. 터지면 안 돼요? 그 먹물이? 그래서 이거 생기려면 낙지는 밤 해보러 가면 이 색깔이 해보는 변해. 빨갛다가 돌 옆에 있으면 돌색으로 변하고? 돌 색깔로 변해. 바위 색깔로 변하고. 소금은 굵은 소금을 넣고 이렇게 치대 주는 거죠? 치대. 이게. 네네. 때가 빠져. 때가? 때가 빠져. 이거 엠파리 뭐라고 했는데 물을 벗겨내야 된다 그랬는데? 금순문 같은 거? 요 안에 보면. 뻘문 같은 거. 뻘뻘. 맞아. 소금으로 한번 씻어주고. 아직도 살아있네요. 자, 깨끗이 씻어서. 엄마 막 드세요! 맛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낙지를 씻다가 막 드셨어요. 자, 이제 재료 손질하겠습니다. 양파. 양파, 한국 음식에 꼭 들어갑니다. 듬성듬성, 큼직큼직하게. 큼직큼직하게. 새우랑 같이 낙지 볶음할 겁니다. 당근이고요. 당근은 퍽퍽 씻기면 신서방이 진짜 싫어하거든. 오늘 미지가 없으니까 신서방 까먹는다 했어. 네. 미진이는 지금 잠시 출장 갔습니다. 그래서 제게 약게 쓰려야 돼. 네. 오늘 M8 신서방. 초대해서 밥 먹을 겁니다. 표고버섯. 네. 원래 이거 안 넣어도 돼. 네. 근데 있으니까 내가 이거 좀. 너무 안 보다 맛있으니까. 그 피망, 홍피망이고요. 야채는 또 기호에 따라 넣으시면 돼요. 원하는 대로, 그죠, 어머니? 네. 근데 꼭 들어가야 될 건 뭐예요? 오이. 오이는 꼭 들어야 된답니다. 양파는 안 빠져야 돼. 네, 양파 오이는 꼭 넣어주세요. 이런 거는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데 오이는 오이 때문에 이걸 뭐 하거든. 오. 그래서 자, 이거 홍고추, 이거 우리나라 고추죠? 우리나라. 색깔 때문에. 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이 맵진 않아요. 이게 고춧가루가 들어가도 색감이 이게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고 차이. 틀려. 뭐야, 음식이 뭐. 됐죠? 준비는 다 됐습니다. 네, 야채 손질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자, 이제 낙지도 잘라야 되죠? 잘라야지. 저길 엉켜가 그만. 하나만 잘린대. 이봐. 아직도 막 살아있어요. 못 자랐고. 아이, 징그러운데? 그래도 맛있다, 이게. 네. 음식 해놓으면 맛있습니다. 야, 낙지가 아직도 살아서 막 움직이네요.
자, 이제 불 켜고 조리하겠습니다. 어, 낙지 엠팔 왔습니다. 물아.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오늘 장모님이 사위 맛있는 거 해준다고? 낙지를 먼저 이렇게 볶아주네, 볶아주네요? 볶아가 물 빼야 돼. 어, 물을 뺀다? 그러나 뭐 볶아가 물이 많이 나와. 오. 오이? 물로 살짝 빼. 다 물로 빼. 네. 새우. 오. 물을 안 빼면 아주 볶아다는 물이 막 한껏 부어가지고. 아, 저희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하는 걸. 오이는 원래 이렇게. 오, 낙지랑 새우랑 지금 오이 먼저 살짝 데쳐주고. 네, 살짝 데쳐. 지금 물을 빼주는 거랍니다. 네, 여기다. 우리 한 그릇이 됐다. 자, 어우, 물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빼비야. 이게 나중에 이제 양념을 하면 따로 안 오는 거라. 이래가지고 여기다 다 양념. 네, 이제 준비해놨던 야채 이제 다 넣어주고. 자, 이제 양념을 해서 볶아줄 겁니다, 같이. 볼게요. 네. 양념이 엄청 많아요. 네. 들어가는 재료가 많습니다. 일단은 고추장 먼저 조금만 이렇게. 네. 고추장을 안 넣으려면 고운 고춧가루 넣어도 돼. 어. 근데 웬만하면 고추장 넣어주는 게 좋아. 고추장. 고추장 일단 넣고. 네. 고춧가루. 제 고추장이랑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맵게 하면 안 되겠지? 약간 매콤하게. 간마늘. 마늘 좀 많이 넣어. 네. 그냥 느낌대로 네. 넣습니다. 나는 어머님은? 네, 네, 거기 네. 없어서. 맛술이죠? 네, 맛술. 비린내. 네, 잡내 제거, 비린내 제거해주는 맛술 조금 넣고요. 낙지도 비린내가 나. 오. 조금만 넣어줄게요. 간장, 응. 몽고 간장. 한 숟갈 되겠나? 네, 한 숟갈 정도 넣습니다. 오, 굴소스를 조금 넣으시네요. 조금만 넣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감칠맛이 좀 돌 거예요. 네, 마염 짠. 오. 소스 넣고 안 섞으면 되겠지? 아, 색깔이 엄청 이쁘네요. 이제 이게 볶아 보면 색깔이 너무 좋고 보아지지. 네, 설탕 한 스푼 반? 설탕 한 스푼 반 정도 넣었습니다. 한 숟가락 이거 작은 숟가락. 참기름. 참기름. 다 된 건가요? 네, 다 됐어요. 오, 내가 먹던 낙지 볶음이 아니야. 계속 넣고 마무리. 경상도식입니다. 와, 진짜 저는 좀 맞죠, 어머니? 경상도식이잖아요. 경상도식인 것 같아요. 네. 식당에서 많이 팔았는데. 오, 마무리는 제가. 와, 어우, 고소한 냄새 올라옵니다. 자, 낙지볶음 먹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새우도 들어갔네요, 어머니. 밥을 볶아줄게. 아, 한 세 달 만에 출연하는 것 같아요. 신나TV. 예. 아, 어머니 또 밥도 비벼주시네. 맨날 제가 신나TV도 해드리다가 여기서 뭐 비비니까. 아, 내 말 얻은 것 생각 한번 해보자. 예, 낙지가 싱싱해서 오늘 맛있겠더라. 예. 제가 이거 좋아합니다. 아, 서울에는 이게 물을 많이 넣어야 된다. 근데 국물을. 서울하고는 많이 틀려요. 틀려요. 스타일이 완전 틀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이를 넣지 않아요. 무침에만 오이를 넣지. 아. 저는 오이 넣는 것도 좀 신기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콩나물을 좀 넣고 거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매우니까, 매우니까 콩나물이랑 이렇게 같이. 이 그 비빔밥이라고 이렇게 한 그릇에 얼마씩 팔거든. 저한테 돈 받으세요? 받으래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필 먹어. 네. 아, 어머니 먼저 드세요. 아, 드세요. 아니, 여기 들어가. 아, 그럼 어머니 드셔야지 그래서. 오늘 사위랑 장모님 다정하게 네, 드세요. 많이 드세요 두 분.
자,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먹을라만. 괜찮네. 맛있어? 오셨어요. 그분이 왔습니다. 매콤하다. 낙지 엄청 탱탱해요. 어우, 낙지가 엄청 크고 살아있던 산낙지라서. 어우, 새우가 더 맛있네. 새우가 맛있어. 가슴. 아, 피디 밤이 나야 돼. 감사합니다. 피디 바꾼 거는 아주 큰일 난다. 애원이는 베트남 갔고요. 아, 좋겠다. 아들이 전화가 웃긴가. 특이한 게 오이가 들어가서 이 매운맛인가 뭐 이런 거를 싹 잡아줘요. 그리고 되게 상큼합니다. 맛있네요. 매콤하네 그래도. 덜 맵게 하신다 그랬는데. 아, 새우는 것도 난 좀 신기한데? 새우는 원래 잘 안 넣죠? 뭐가 이렇게 맵지? 고춧가루. 근데 이게 좀 매콤해야 돼. 맞아요. 매콤해야 돼요. 원래는 식당에 고생해 파는데 나 이거 새우 안 여줘. 그쵸. 근데 내가 우리 집에 먹을 때는 이제 새우를 여가. 낙지도 비싼데 새우도 넣으면 큰일 납니다. 15,000원 하거든. 이러면 한 2만원씩 받아야죠, 한 그릇에. 아, 어머니 해주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맛있네요. 낙지가 엄청 건강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럴까, 누워있는 소도 이 낙지를 먹으면 벌떡 일어난답니다. 그죠, 어머니?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싸요. 몰랐네. 처음 한 사실이야. 낙지가 잡는 게 어렵지. 밤에. 야, 테레비전 예능 프로 이런 데서 보면 그래 잘 잡던데, 막 연예인들이.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가씨 때 밤에 만 솜을 뭉쳐갖고 철사 감아갖고 기름을 그 뭉쳐갖고 해보러 간다고 밤에 가면 낙지가 싹 있다가 사람이 가면 돌 색깔로 변했다가 빨간 색깔로 변했다 이래. 이거 안으로 쏙. 근데 이거는 뻘낙지가 아니죠, 어머니? 돌낙지죠? 뻘낙지 아니야. 고성에서 나오는 낙지는 좀 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뻘이 아니야. 돌. 그래서 낙지도 돌낙지, 돌문어 이렇게 불립니다. 원래 이거 먹을 때는 국물 김치 주자. 물김치. 동김치. 동치미나 뭐 이런 거. 매콤하고 하니까. 어머니 매우신가 봐. 매워, 좀 매워요. 콩나물국 많이 나와요, 항상. 아, 맞아. 콩나물국 안 좋고, 고성에는 항상. 시원하게. 국물 김치. 중로에 가면 서린 낙지라고 엄청 유명한 데가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거기 진짜 사람 진짜 많은데, 거기는 완전 빨개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물 좀 자박자박하고. 거기 뭐 콩나물, 베이컨, 소시지 이런 것도 올라가 있어요. 낙지 볶음에. 되게 특이해요. 요즘에 피자인가 보네. 되게 매운데. 점심에도 손님 많고 저녁에도 뭐 이렇게 술안주로 먹는 사람 되게 많고. 근데 요즘에는 한국에 되게 매운 게 대세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매워서 그냥 콩물 넣는데. 참고로 어머님 매운 거 못 드세요. 아버님이 혹시 매운 걸 좋아하시지, 그죠? 3대 제 매운 게 낫다. 난 네? 태우도 매운 거 좋아한다. 아, 태우 좋아하지. 이게 고춧가루가 안 들어간 걸 별로 안 좋아하대, 음식을. 근데 보면 미진이랑 어머님이 좀 못 드시는 것 같아. 미진이는 엄마 닮은 거고. 어머니 적적하시겠어요? 그냥 텅 빈 그런 느낌이겠네. 아, 조용하다. 예? 집이 조용하죠? 거짓말해서 어머니 서운 안 오죠? 서운하겠지 뭐. 네. 근데 서운한 게 베트남을 가서 서운한 게 아니고 집안이 조용해서 좀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도 엄마가 한국에 계시다가 가놓으니까 애들 어느 정도 그걸 아니까 그래서 많이 사놨대. 물도 사놓고 막 애들 쓸 수분까지 다 사놨다는데. 아이고 얼마 고마워서. 그니까 한국에서 살다가 가는 줄 그런 걸 아니까. 아, 애원이가 뭐 쓰더라.
이게 요즘에도 베트남은 발전도 많이 되고 옛날이랑은 완전 어머니 갈 때랑도 완전 틀려서 그쵸 10년 전이랑 지금 뭐 지금 완전 틀려요 물건이 맛있대 응 이게 모르고 사갈라 했는데 엄마가 사오지 말았다 서수도 너무 오랜만에 가니까 잘 모르는 거 고향을 진짜 10년 만에 가니까 다 사놨다 다 놔놓았다 모자르겠는데? 네 이제 다 먹어 확실한 건 미진이 있었으면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만 일단 세지만 다 먹어 많이 드세요 어머님? 네 이제 다 먹어 제가 그렇게 돼 음료수 좀 드릴까요? 네 네 네 이거 드세요 어머님 커피 뜨거다 붙어 어머니 지금 매우셔서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아시는데요 지금 정신이 없으세요? 진짜 야, 맞아, 맞아. 어, 맛있어. 맛있네. 뭐. 야. 조금만 더 먹겠습니다. 내가 맛있냐? 어? 어머니께 맛있냐? 아. 지금 또 욕하려 합니다. 아. 제가 항상 얘기했죠. 둘 다 맛있는데, 한식은 어머님이 더 잘하신다고. 근데 M8도 한식 잘해요. 맛있어요, 다. 어머니 이제 째려봤죠? 성질이 쫙 이렇게. 몰라. 물어보지, 째려봤어. 얼굴 안 봤네. 어머니가 맛있어요 한식은 확실히 근데 스타일이 좀 틀린 건 맞아 완전 틀려 네, 이쪽 스타일과 그 어머니는 또 경상도식이고 한식도 저는 약간 오늘 촬영하면서 좀 놀랐어요 이거 오이가 왜 들어가지? 뭐 물 빼는 것도 좀 신기했고 오이가 여기는 없으면 안 돼 어, 무조건 경상도는 오이가 들어가야 돼 뭐 피망 이런 건 없어도 되고 아, 이 낙지가 진짜 살아있습니다 아 어제 밤에 잡은 거래요? 또 한 가지 낙지가 굵어야 되고 낙지 씨알이 엄청 굵고 잘 만다 나는 여기 와서 낙지가 이렇게 큰 걸 알았어 깜짝 놀랐어 낙지 눈만해 진짜라니까요 아니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낙지 보고 문어냐고 신나TV 촬영할 때도 저 계속 그래 문어라 그랬어요 낙지 보고 문어가 왜 여기 있냐고 신낙지는 먹을 게 없어 뻘낙지거나 근데 그것도 맛있어 어머니 이래 먹을 게 없어 그렇죠 그냥 다다끼는 그냥 부드럽고 맛있고 이건 다다끼는 또 안 돼 너무 커서 다다끼는 뭐예요? 뭐라 하시는 거예요? 생그로 다다다다다 아 타다끼 문어 타다끼 같이 그거? 산낙지 어 산낙지를 육개랑 같이 먹는 그런 거 타다끼 일본 말이에요 여러분 타다끼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 있죠 술안주로 네 술안주 그때 얘기했듯이 신나TV에서 말씀하셨죠 어머니 고모할머니가 어머니 고모할머니가 일본 사람이어서 일본어 잘하십니다 아버님 잘하십니다 간혹가다 한마디씩 하시는데 진짜 잘하십니다 아 어머니 때문에 밥을 못 먹겠잖아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지금 너무 매워서 매워서 어머님이 신사방 준다고 몇 개 한 거예요 어머님 본래 매운 거 잘 못 드시는데 저희 먹으라고 좀 더 몇 개 하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계속 근데 진짜 매워요 어머니 성격이 급해서 빨리 먹고 지금 그만 드세요 매우면 배는 고프신 거야 그만 나도 안 먹어 그때는 우리 친정 아버지가 잡아갖고 그 밑에 애가집 밑에 그 낙지가 많아 그 동영애 우리 진정집 밑에 그거 가면 밤되면 언제 제일 많냐면 한 음력 10월달 그냥 11월달 그 정도 되면 10월 11월 쭈꾸미도 많고 쭈꾸미? 쭈꾸미 많고 아 거긴 진짜 모든 게 다 많을 것 같아 딱 보면 보라? 밤에 많아 근데 그거는 딱 밤에 올라와 저녁에 물라면 그때 이제 많이 우리 한번 그때 찍으러 갔는데 문을 딱 열면 그냥 바다야 앞에 그때 그 뻘이 아닌 걸 뭐라 그래요 어머니? 모래뻘이라 그래요? 모래 모래밭 돌밭 근데 옛날에 진짜 거기 물 엄청 맑았을 것 같아요 꿀 하기 전에 진짜 수심이 낮아 그래서 거기서 맨날 놀았대 아 신사부 잘 묻네 아유 여러분 제가 꼬리만 봐요 꼬리만 봐요 맛있네요 아유
종종 와야겠어요, 형님. 맛있네. 서로 요리해주고 좋네요, 참. 샵이랑 장모님이랑 서로 요리해주고. 신나TV에서는 이제 엠파리하고 순선TV에서 어머니 해주고. 저는 얻어만 먹으면 되겠네요. 밥은 안 굶겠다. 네. 네. 잘 먹었습니다. 오늘 미진이도 없고 예원이도 없어요. 그래서 다 부탁 했습니다. 네. 예. 아, 저 어머니 해주셔가지고 낙지 정말 잘 먹고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네. 네. 모레 또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신나TV, 순선TV, 예원T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홍삼, 인삼, 뭐 각종 영지버섯, 또 뭐 있지? 뭐 약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네. 안비모요. 까먹.